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단을 구성하고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민간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면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활발한 정책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 장기화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실시했고 광복절 임시 공휴일 지정이라든가 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작업도 공공부문과 노동부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육성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적 노력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흐름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그 경제 성과를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밖으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외 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될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그리고 창조 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은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첫 번째 토의 주제는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추진해온 수출, 투자 중심의 고속 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단기적인 연착륙 여부도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중 FTA를 통해서 해외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 구조의 개편은 대부분 장기간의 그 시간이 그 소요되는 과제지만 지금부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창조 경제에 기반한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적,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고 일본도 엔저 효과 등으로 점차 부활하고 있어서 전통 수출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들도 기존 지역 발전 정책의 비효율성 때문에 잠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단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 산업이 중복 지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 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 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 17개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 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역발전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자문위원 여러분과 경제관계 장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살아나는 경기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유엔 총회에 그 참석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개발 그 의제가 그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서 그 한국 국민들이 전부 정말 역량을 모으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열성으로 이루어낸 그 새마을 운동 성공 결과가 그 개도국들에게 또 어떤 나라를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동기를 줘서 그것이 특별한 어떤 세션을 가지고 또 그런 나라들과 같이 그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거는 한국 정부나 한국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UNDP와 OECD가 함께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제 오늘의 그 실정에 맞게 그걸 잘 가다듬어서 이제 그 정책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UN 역사 사상 한 나라에서 성공한 어떤 정책이 그 모든 그런 것을 바라는 나라들에게 그 요구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걸 위해서 특별한 세션을 갖고 토론을 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새마을 운동이 그 유일하고 또 그것도 뭐 뉴 빌리지 무브먼트니 뭐 이렇게 쭉 부르다가 이제는 김치 무슨 태권도 같이 새마을 운동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그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세계에서 정말 그 끝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최빈국의 하나였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그 국민의 마음이 의지가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그 어떤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그런 정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정책이 세계에도 기여하는 그런 그 어떤 계기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더 어렵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 경제 구조가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 모든 나라들이 저성장 이 그 흐름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을 위주로 이렇게 발전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는 항상 잘 될 때 어떤 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과 위기가 이렇게 닥쳤을 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을 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 그런 그 역사학자도 인류 역사의 발전은 항상 도전과 응전의 그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어려움인 동시에 그 최빈국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었던 어떤 발판을 마련했듯이 이런 그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적으로 이런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한번 지혜를 짜내고 또 그때 했던 우리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계기도 되고 또 누가 압니까 새마을 운동 같이 그런 어떤 그 어떤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나라에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어떤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우리가 임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어떤 위기를 그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서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